일주일이 요즘은 참 빠르죠? 예, 쏜살 같다. 뭘 의미할까요? 일주일이 빨리 간다는 말. 매일같이 까먹는 거야, 매일같이. 서글프죠? 갈 날은 자꾸 다가가고 있고, 눈은 열리지 않았고,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 얘기는 캄캄하다는 얘기예요. 가실 때 좀 길이 훤하게 보여서 알아서 찾아가야 되는데 캄캄하니까 길을 몰라요. 못 찾아. 그래서 우리가 절도량에 길을 잃은 분들이 주로 절도량에 많이 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의식이 아침에 새벽부터 도량에 있는 그 고원도를 상대로 해서 아니면은 주위에 초목들도 많잖아요. 다 생명체니까. 독경을 하면서 그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경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법당으로 들어와서 그 영혼들을 왕생극락을 발언하는 의식을 또 하는 겁니다. 원차종성 변덕계 원컨대 이 종수를 듣고 지옥중생부터 도량에 있는 어떤 그 영혼들에게 예, 다 극락으로 갈 수 있도록 남아미탑을 찾으면서 개성을 계속 읊어주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주변에 있는 예, 영혼들을 편하게 한 다음에 그때 이제 자기 공부를 그때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공부를. 큰 절에서는 기본 의식하는 게 한 시간 가까이 걸려요. 괜히 금생에 길을 못 찾고 또 괜히 절도량에 와서 얼씬거리지 말고 알아서 가야 됩니다. 알아서. 예? 이 도량석을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머리 뒤쪽에 어떤 그 섬찟한 느낌이 딱 느끼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나한테. 예. 예. 섬찟한 느낌이 딱 오면은 들어오는 거예요. 저한테. 쉽게 안 나가요. 이놈이. 그러면 이제 들어온 다음에 고요한 상태로 기도 정진에 들어가면은 근데 어떤 존재가 들어왔는지 아니면 어떻게 죽은 영가가 들어왔는지를 느끼는 거예요, 이제. 아, 어디가 좀 조금 좀 이게 고요한 상태에서만 느낄 수 있는 거지 그냥 일반적으로 막 이렇게 평소에 막 활동하는 가운데는 못 느껴요. 아주 고요한 상태에서만 그 영가 세계들 이제 파동들 있어, 파동들. 막 어디가 불편하다는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파동을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전에 고향에 있을 때 우리 때만 해도 배가 고파서 서리 같은 걸 좀 했어요. 서리 아셔요? 콩서리, 참외서리 같은 거 이런 거. 메밀, 저기 저 보리, 저 그 뭐야
밀 뭐야 그거? 밀대기 같은 거. 배가 고프다 보니까 자꾸 그런 데 이제 손을 대고. 근데 아저씨 한 분이 그 아저씨는 끝까지 쫓아와. 끝까지. 그래서 싹 도망 못 쫓아오지. 그러면 씩씩거리면서 막 그 어른이 막 쫓아오다 우리가 산등지까지 올라가면 그때 이제 못 따라와. 그러면 저녁 때 이제 저녁 때 옵니다. 저녁 때. 우리가 집에 들어왔을 쯤 됐을 때 이제 와서 딱 붙잡아가지고 작대기로다 막 내 후들리지. 굉장히 그 아저씨가 미웠어요. 진짜 미웠어요. 그래, 그 어른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내가 절집에 이제 있을 때 이제 돌아가셨는데, 어느 날 그 어른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나한테 들어온 거야. 아, 되게 얄밉더라고요. 그 옛날 생각이 막 일어나는데 그 아저씨한테 막 너무 그 옛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 어른이 저희 아버님보다 연세가 많으니까 그 어른이 때려도 저희 아버지는 아무 말 못해요. 집안의 어른이니까. 그게 돌아가신 다음에 나한테 찾아왔는데 그렇게 밉더라고요. 승질이 나가지고 그때 당시에 지옥맞지만 보시라고. 여러분들 그 경외 천주교면 칼산 지옥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 실질적으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최면 상태에서 칼산 지옥으로 딱 띄우면은 그런 지옥들이 딱 보이는가 봐요. 밀어넣으면은 막 그냥 소리 질러. 예. 독사 지옥 같은 데다 갖다 밀어넣으면은 뚝 떨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얼른 불러서 이제 옛날 얘기를 이제 해보는 거지. 어떻게 느끼시는가. 동네에서 그 어른은 어쨌든 굉장히 무서운 아저씨라고 불렀으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좀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해서 다시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해서 염불을 해서 가볍게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제 아직도 그런 과거에 대한 일들에 대한 집착을 하는 거 보면은 그게 업식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되도록이면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되고, 남에게 아픈 일을 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게 되면 그 사람만 보면 그 일이 떠올라요. 잊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도 그 사람만 보면 그 생각이 일어나. 그래서 우리가 업이라는 것이 그래서 쉽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염불한다고 해서 과거에 내가 지었던 것이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만 내가 그것을 깨달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아, 그러한 과거생엔 어쨌든 그 상대 입장을 내가 이제 돌아볼 수는 없지만은 그때 상황에서 그 어른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게 수행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수행한다고 해가지고 빚진 걸 그냥 갚아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전에 그 남인면에서 하우스를 크게 하던 분이 있었어요. 굉장히 크게 하던 분이 있었는데, 그 하우스 일을 하게 되면 주로 여자 아줌마들 많이 불러서 하잖아. 아줌마들. 그러니까 어쩌다가 그 아줌마들 한 분하고 때 그 아저씨하고 이렇게 썸씽이 된 거예요. 그러나 부인이 그걸 알고서 대판 싸우고서 나 절로 간다고 하면서 공림사로 가버린 거예요. 공림사 가서 천일 동안을 안 나왔어요. 천일 동안을. 예. 그,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처사님이 힘들으니까, 이제, 그 하우스에서 나오는
채소 종류 이런 걸 많이 갖다 줬어요. 근데 이 양반이 천일 동안을 저 정전을 하고서 나와가지고는 남편 찾아와서 이제부터 내 말을 들어라. 그 부인이 내가 천일 동안을 그래도 내가 수행을 한 사람이니까 내 말을 따르라고 명령적으로 이제 시작하더래요. 그때 당시 빚이 많았었는데 그러면은 내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당신 되어고 와서 일을 도와달라. 그건 못한다는 거지. 결국은 그 보살님이 공림사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쫙 경상도 어디로 가버렸어요.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그냥. 예, 네, 전로다 완전히. 그러니까 뭐, 천일 동안을 뭘 했다가 가지고 그 사람의 그 근본 바탕 성격이 이렇게 금방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수행을 통해서 근본을 우리가 비춰본다고 하면 허망하다는 걸 알았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그걸 못 써요. 쉽게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의 세계하고 중생 세계가 다른 게 뭐냐면은 중생이라고 하면 수행을 하더라도 업이 남았으면 중생이에요. 습관은 그대로 아직도 남아있어. 이 습관은 금생의 습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 수없는 생을 통해서 익혀온 습관은 그대로 남은 거야. 그 습관이 남았기 때문에 금생을 수행을 한대라도 그 업은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그런 습기들이 계속 튀어나와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 수행했다고 뭐 금방 그거 바뀌는 거 아니야. 옛날에 전도환 씨가 백담사 가가지고 천일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청문회를 났는데 그때 그 노무현 씨가 그 절에 가서 천일 동안 뭐 했는데 그, 지우 그거냐고 뭐 솔직히 얘기한다고. 천일 했다고 뭐 바뀌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금방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습기를 녹이고 녹여서 생각이 바뀌어야 돼. 생각이. 생각이 바뀌어야지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지 행동이 바뀌면서 세상에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을 바뀌기 위해서는 그래서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 자신은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편한 것만 계속 이렇게 추구를 해왔거든. 편한 것만, 즐거운 것만. 그렇게 익혀온 삶이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고 저기다가 금방 우리는 자꾸 편한 생각을 돌려요. 그걸 뛰어넘어서 자꾸 업을 맑혀 나가야지 단계 단계 올라가는데 그걸 못 이겨. 수행이라는 것은 뭐 하루 이틀 해가지고 금방 바로 절대 수행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큰 스님들이 이제 하드 부분을 강조를 하는 거냐면은 이 하드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한 생에 끊어지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야지 공부가 되고 깊이 들어가서 눈을 열리는 거지 이거 뭐 하루에 일주일에 뭐 한두 번 했다가 절대 어림도 없습니다. 미쳐야 되는 거예요. 미쳐야 돼요. 한 생각에 몰입해서 몰입해서 가다 보면 공부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깨달음을 이룬다는 것은 쉬운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어디예요? 48쪽? 48쪽이에요? 예. 가나잡에 가네제바 용소 대사는 가나제베가 우는 것을 보고 먼저 시자를 시켜 바루에 물을 떠다가 가나제베 앞에 놓아두게 하였다. 가나제베가 바늘 하나를
바로 속에 던져놓자 용서존자는 말하였다. 정의 물이 맑고 깨끗하니 이는 나의 덕을 나타내는데 그대가 와서 바늘을 던지는 것은 그 바닥까지 철저히 알고자 함이로다. 이게 이제 상대의 이제 근기를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부처님 당시에는 스님들이 항상 실과 바늘을 항상 지니고 다녔다고 그래요. 이거 다시 보면은 용소 대사는 가나자배가 오는 걸 시자를 통해서 바로에 물을 떠다가 가나자 앞에 놓아두게 했다. 가나자제바라는 분이 오는가 용소 대사께서 시자를 통해서 발에다 물을 떠다가 앞에 갔다 놓거라. 그러자 가나자바가 바늘 하나를 바로 속에 던져 넣자 용소존자는 말했다. 바로에 물을 떠다 이렇게 가나자비가 오는가 시자를 통해서 물을 떠다 앞에 놓는가 가나자비가 그 바로 안에 바늘을 갖다 이렇게 집어 던진 거죠. 넣은 거죠. 바늘을. 그러자 용수존자가 말을 하는 겁니다. 정의 물이 맑고 깨끗하니 여기서 정의 물이 맑고 깨끗하니라는 것은 이 부분은 바로 모든 존재의 근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본 바탕자리. 깨끗하니 이는 나의 덕을 나타내는데 그대가 와서 바늘을 던지는 것은 그 바닥까지 철저히 알고자 함이로다. 바늘을 꺼내서 바로 물에 이렇게 집어 던진 것에 대해서 용수가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본래가 깨끗하니 이는 나의 덕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근본 진여 실상에 대해서 묻는 부분들이에요. 용수는 용수의 법을 이어받아 아니야. 그대가 와서 바늘을 던지는 그 바닥까지 철저히 알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용수가 가나자바를 점검을 해보기 위해서 물을 떠다 바치라고 했는데 바늘을 던진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가나자바 존자가 바늘을 갖다 이렇게 던진 부분을 그 실상까지 알고자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후에 가나자바 존재는 용소 존재로부터 법을 얻은 뒤에 비라국으로 갔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두 분이 법거래를 한 거예요. 1차적으로 물을 떠다 바치고 가나자바가 거기다가 바늘 집어넣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바늘을 집어넣었다는 그 부분은 바다 끝까지 알고자 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늘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옷을 찢어졌을 때 바늘을 끼워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잖아요. 그냥은 옷을 지을 때도 바늘로 이렇게 끼워가지고 연결을 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분이 이미 서로가 이심전심이 통했다고 봐야 돼요. 여기서는. 이게 바늘이라는 걸 여기서는 어떤 인연의 이미 뿌리, 근본 뿌리를 이심전심에서 서로가 이렇게 통한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후에 가나자바 존자는 용수 존자부터 법을 얻은 뒤에 비라국으로 갔다. 그날에는
범마 정덕이라는 장자가 있었다. 부잣집이죠. 어느 날 장자의 정원에 나무에 버섯같이 생긴 큰 기가 생겼다. 그것은 아주 맛이 좋았는데 오직 장자의 둘째 아들인 라우다다만 따다 먹었다. 그런데 그것은 따가면 이내 또 자라나고 또 잘라내듣고 다시 자라났지만 다른 식구들은 아무도 보지 못하였다. 이게 우리가 어느 사람을 놓고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 과거 생에 악연했던 사람은 그 사람이 많은 대중들이 잘한다고 평가를 내려도 그 사람은 싫다고 그래. 이게 잠재해 있는 업식에 따라서 상대마다 느끼는 감정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가나제베라는 존자가 예, 용서로부터 법을 전해받은 다음 비라국으로 갔는데 예, 그날에는 범마 정덕이라는 장자가 있었는데 그 장자의 정원이 집이야만 한 규모가 컸던가 봐요. 정원이 있을 정도니까. 근데 정원에 나무가 버섯까지 생겼다는 게 버섯까지 생긴 나무가 있었는데 근데 그 버섯은 맛이 굉장히 좋은데 둘째 아들만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가족들은 그 버섯이 절대 안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부자가 되고 싶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도 과거 생에 내가 그만한 덕을 닦아 놓지 못하면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그런 얘기 드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가족들이 많은데 왜 둘째 아들 눈에만 보이냐 이거지, 그게 버섯이. 한 7, 8년 전에 지금은 이제 그 처사가 통영으로 이사를 갔는데 아주 기 부분은 대단한 능력을 가졌어요. 그 거사님이. 근데 하루는 저보고 산삼을 캐러 가자고 그래. 산삼을.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은 계산서 어떻게 들어가는데 잘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어디로 어떻게서 들어간지는 모르는데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한참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산소가 하나 있었는데 산소 바로 옆 부분에 산봤다 그래, 신봤다 그래 이 거사가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막 쫓아봤는데 안 보여 내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스님 안 보여요? 안 보여도 어디야? 안 보여요. 근데 그 거사는 바로 눈앞에 보고 있는데 나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양반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게 안 보이냐고 자기가 이렇게 짚어주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3그짜리가 이렇게 조그맣게 올라와 있는데 왜 내 눈에는 안 보여 그게. 그래서 이게 삼을 캐는 분들로 보니까 아무나 캐는 게 아니더라고요. 끔에 이렇게 하루 전날 선봉을 해주는 분도 간혹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참 생각처럼 예, 남이 하는 걸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그 이식을 받고서 순환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힘든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어떤 스님이 오셔가지고,
그 사는 삶이 무슨 삶이야, 그게? 봉삼. 봉삼이 순환의 개념이 있대요, 혈액순환에. 어떤 스님이 객선이 와가지고, 봉삼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막. 그냥. 그걸 스님이 꼭 드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봉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궁금해서, 그때 당시에 그 어떤 처사님이 계셔가지고 물었더니, 조천에 그 신만이로 활동하는 분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조천을 그 장벌에 안 내려가지고 따라갔어. 그랬더니, 철공소를 하면서 그걸 캐러 다니더라고, 오후에는. 시간 있으면은.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녔는데, 그 시안하더라. 그냥 눈에 이렇게 보이는가 봐요. 뒤에 쫓아와도 안 보여. 이렇게 일러줘도 안 보여. 나중에 이제 봉삼을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했습니다. 이 조치원 쪽으로 이렇게 쭉 저 가니까 그 봉삼 군락지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엄청 씁니다. 홍삼이. 아니, 봉삼. 그걸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막 마다푸대로 막 캐가지고 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신기한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 사람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도 예, 그것은 아주 맛이 좋았는데 오직 장자의 둘째 아들인 라우라다만 따다 먹었다. 그런데 그것은 따가면 이내 자라나고 다 잘라내도 곧 다시 자라났지만 다른 식구들은 아무도 보지 못하였다. 이때 가나제바 존자는 지난 세상부터 싸운 인연이 무로 익었음을 알고 그 집을 찾아갔다. 이미 이 장자의 둘째 아들 라우라다는 분이 근기가 있었던 분을 알고 그 집을 찾아갔던 거예요. 근데 라우다라는 분은 아마 전쟁에 복을 많이 진 분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장자가 그 식물에 관해 묻자 존자는 말하였다. 그대의 집안이 예전에 어떤 비구를 공양하였어? 전쟁에 집안에 어떤 스님이 오면은 공양을 많이 베풀었다고 얘기해요. 이게 조선시대에는 스님들이 참 핍박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아마 오늘 저녁 10시 반에 그 BTN에서 제작한 사명스님에 대한 2부가 오늘 방영이 될 겁니다. 10시 반, BBS인가? BBS에서. 오늘 방영이 될 겁니다. SBS에서는 아마 좀 지나서 아마 방영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나중에 그게 1부, 2부로 제작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기자분이 연락이 왔는데, 그 자료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게끔 제가 해드리려고 그래요.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은 스님들이 참 그 인간 이하 취급을 받았습니다. 거기 앞장선이 누구예요? 삼봉. 정도전이라는 분이 제천에 왜 그 삼봉 있죠? 삼봉. 삼봉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단양에 있는 것 참. 그래서 자기 호를 삼봉이라고 붙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조선시대에 큰 궁을 짓거나 성을 쌓을 때는 대부분이 그 스님들을 끌어다 갔다 일시켰어요.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임진난 때도 스님들이 큰 궁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역사에는 크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임진난 때도 그래도 우리가 뭐 이순신 장군이 큰 공을 세웠다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완전히 점령당할 정도로 갔을 상황에서
스님들이 일본에서 오는 보급료를 차단시킬 스님들이에요. 그 평양성 싸움에서 마지막 싸움에서 보급료를 차단했기 때문에 일본이 물러간 거거든요. 그런 기록들이 없다는 거죠. 조선실록에. 그런데 이 영화에서 그런 부분들을 스님들이 삼양스님이 그때 당시에 나중에 일본에 일본으로 많이 끌려갔잖아요. 일본에 노예로 막 끌고 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나라에서 일본으로 사신으로 보낼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없어 사람이. 그만한 배짱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삼양스님이 나서서 갑니다. 삼양스님. 일본을 사신으로 가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일화가 삼양스님이 사실은 일본에 갔을 때 일본 사람들이 실험을 하려고 유리 있잖아요, 유리. 요즘 보면은 왜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그런 데 있죠? 유리, 다리 위에다 유리를 깔아가지고.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유리라는 걸 알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몰랐다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일본인들이 밑에다가 크게 파놓고서 위에다 유리를 깔은 거예요. 그걸 지나오라고. 당당하게 지나갔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일본으로 사신으로 갔을 때 일본인들이 그래서 삼양스님에 대한 그 원하는 부분을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갔으면 어려움도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무실 때도 방 안에다 계속 불을 떼는 거예요. 불을 계속 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 이제 삼양스님이 돌아가셨겠지 하고 문을 열어보니까 여기에 고드름이 수염에, 삼양스님 수염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고드름이 쫙 열려 자선을 딱 하고 있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일본에서는 그런 도인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삼양스님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안에 예전에 어떤 스님을 공양하였어. 그런데 그 비구는 깨달음을 눈이 열리지도 않았으면서, 이게 또 무섭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하는 거. 그러니까 한 스님이 거기에 탁발을 오는데 공양을 많이 올려. 근데 이 스님이 자기는 깨달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서. 깨달음이 눈이 열리지도 않았으면서 믿음으로 올린 보시물을 함부로 누렸기 때문에 이 공짜 절대 좋으면 안 된다는 거죠. 스님들도요. 그 갑으로 이 집안의 버섯으로 태어난 것이요. 받아본 것 다시 갚아야 돼요. 뭘로 갚든지. 그렇게 돼지고기 좋아하면은 돼지로 몇 번 태어나가지고 그거 다 먹은 거 그걸로 때워야 돼요. 돼지가 돼가지고. 예? 웃을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나타나 돌아오는 겁니다. 돼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먹은 거 갚아야지.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먹을 때 그걸 상상하고 드시면 돼요. 오직 그대와 그대의 아들만이, 그 장자하고 둘째 아들만이 전생에 그 비구에게 정성껏 공양을 하였으므로, 전생에 그렇게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비구는 깨닫지 못하면서 공양물을 따박따박 받아먹었다 이거지.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버섯으로 태어나서 갚게 되는데 빚은 사람만 그 복 받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생에 베푼 사람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그게 보이질 않는 거야. 내 장자하고 둘째 아들만 전생에 스님한테 이렇게 베풀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스님은 또 그걸 갚기 위해서 버섯 같은 모양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해서 갚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두 사람만 버섯을 먹을 수가 있으며 다른 가족들은 그러지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직지에서 요 내용,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직지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 실려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안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이거지. 깨닫지 못하고 깨달은 척 이렇게. 그러면은 그 가부가 반드시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대상을 의식하면서 하는 행위들은 다 인과가 성립이 돼요. 주고받는 게 반드시 거래가 생겨. 지금 여유 있게 음식도 이렇게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건 과거생에 그래도 나름대로 잘 베푸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가족의 일원으로 다른 가족들은 시큰 먹을 수 있는데도 못 먹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위장병이 오거나 위암이 오면은 아무리 먹고 싶어도 못 먹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가나자가 존자가 물었다. 장자는 올해 몇이시오? 나이를 물은 거죠. 장자가 대답하였다. 79세입니다. 존자가 개성으로 말하였다. 진리 세계에 들어와서도 깨닫지 못했으니 몸을 바꾸어서 그 시주물을 갚아야 하네. 이게 그 스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생에. 몸을 바꾸어서 그 시주물을 갚아야 하네. 그대가 81살이 되면 나무 위에는 더 이상 버섯이 나지 않으리라. 예? 그러니까 내가 베푼 만큼만 그 상대도 갚게 돼 있어요. 그게 갚게 되면 딱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예요.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예, 절대로 우리는 살면서 공짜는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초기에도 신서신법을 부처님께서 얘기를 한 걸 보면은 숫자가 뭐냐, 받을 숫자예요. 받는 건 괴로움이다, 이거 받는 거. 공짜로 그냥 받는 것은 반드시 내가 언젠가는 갚아야 되기 때문에 괴로운 거다. 절집에 저도 들어와서 내가 원칙을 세운 게 있는데 참 공급만큼은 손을 내가 안 대겠다. 공급만큼은. 그 원칙은 내가 안 깨려고 계속 노력합니다. 노력하는데 사람이 한 번은 실수를 했어요. 한 10년 가까이 됐나? 이 금을 캐러 다닌 적이 있어요. 금 캐러. 금을 캐서 불교방석을 한번 크게 세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쫓아다닌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막 이런 거 봐주고 지하에 땅속에 어디 금이 어떻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일러주니까 아, 이 사람들이 0.2%를 지분을 주는 거예요. 0.2%. 근데 변호사가 있었어요. 거기서. 근데 중간에 결국은 이제 이명박 씨가 4대 간 공사 밀어붙이면서 이제 결국은 못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방송국에 내가 강의를 다녔어요. 여기 청주 불교 방송국에. 그때 거기서 내가 직지 강의를 했어요. 방송국에 가서. 그건 직지 강의 끝나고 임재료까지 강의를 해가지고 그건 2년 몇 개월 동안 했어요. 그리고 거기 가면서 그 방송국의 그 스튜디오가 청소가 안 돼요. 사람이 없으니까. 청주 방송국이 이게 좀 광고가 들어와야 돼. 광고도 안 들어오지. 후원도 안 되지. 그러니까 본방에서 간신히 월급만 치고도 월급만 내려오면 그냥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이렇게 사람을
써서 청소를 할 수 없을 정도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도 한 푼도 그 강의를 2년 6개월 하면서 하나도 안 받았어요. 사정이 그래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거기 쫓아다니면서 거기 지분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방송국이나 크게 하나 세워야 되겠구나. 응? 타워였다, 이게 크게. 그런 데 막 욕심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계산하니까 이게 2%로 생각하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가만히 계산하니까 얼마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아 이거 내가 나도 투자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사업을 크게 하는 처사님이 내가 나도 내 스스로 해야지 남 신세를 내가 안 질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신협을 찾아 신협 여기 신협 불교 이거 운영하는데 신협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아 뭐 하는데 스님이 돈을 이렇게 쓰실라고 그래서 아 내가 뭐 할 일이 있으니까 5천만 원만 대출해 달라고 그때 보증을 두 명을 세우래요. 그때 그 처사가 한번 서주고 병천보살님 이제 서준 거예요. 그 1년 있다가 갚으래. 1년 있다가. 그래서 5천만 원을 대출 받아가지고 다 투자를 했어요. 근데 0. 얼마가 좀 올라갔어. 그 이후에도 거기 가서 떡, 과일 사가지고 독경도만 했네.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걸 못 꺼내놓고 난 다음에 1년 지나니까 아, 신협에서 돈을 갚으래요. 그래서 다시 대출 받아가지고 갚으려고 그랬더니 그 처사님이 이게 안 되니까 더 이상은 못 써준다는 거지. 얼른 먼저 그부터 갚으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 당시에 그 사무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1,200만 원인가 신중해서 공금을 그때 썼어요. 그것 때문에 부담이 돼가지고 나중에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갚았습니다. 갚으기는. 그래서 이 수행자라고 하더라도 공과사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돼요. 수행자라도. 이게 가정에서 살림하는 분들도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반드시 공짜 없어요. 그래서 나무 위에는 더 이상 벌써 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이전이 다 받아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끔 농담 밑에 하는 소리가 여기서 금생에 선행을 많이 닦고 복을 많이 지면은 그 공덕으로 천당으로 쑥 올라가. 그걸 편하게 살아. 다 까먹고. 복진 거 천당에 가서 다 까먹고 내려와서 인간생을 오면은 박복한 중생으로 태어납니다. 아주 태어나도. 아주. 근데 천상에서 그렇게 욕심도 막 안 부리고 거기서 편하게 살 때 얼굴은 기생 오라비처럼 이렇게 태어나, 몸을 받아요. 예? 그런데 박복해. 복진 거 다 까먹고 내려와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원칙을 우리가 알고 사셔야 돼요. 장자는 개성을 듣고 나서 깊이 탄복하며 다시 존재에게 말하였다. 저는 이제 늙어서 스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을 맡기니 스님을 따라 출가하게 해 주십시오. 가나제바 존자가 답하였다. 옛날 여래께서 그대의 둘째 아들을 두 번째 500년에 큰 교주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이제 만나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전생의 인연과 부합되는 것이요. 부합되는 것이 아니겠어. 그리고 나서 바로 둘째 아들을 출가시키고 구죽대를 준 뒤에 개성으로 말하였다. 본래부터 법을 전할 사람에게 해탈할 이치를 말해주게 되었네. 법에는 실제로 증득할 것이 없으니 끝도 없고 시작도 없어라. 존자는 개성을 마친 뒤에 열반에 들었다. 용수보살은 어쨌든 불교 우리 역사에서 봤을 때 대성불교를 그래도 크게 기여를 한 분이에요. 용수보살이.
예, 본래부터 법을 전할 사람에게 이미 예, 과거 생애로부터 이미 예언을 입은 하신 거예요, 부처님이. 이 둘째 아들을. 그래서 이미 과거 생애부터 예언을 해 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본래부터 법을 전할 사람에게 바로 둘째 장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해탈의 이치를 말해주게 되었네. 해탈의 이치를. 모든 경계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무상의 무아의 이치. 법에는 실제로 증득할 것이 없으니 그 법이라고 하는 그 진여 실상에는 뭘 증득하고 얻고 잃고 그런 게 없다 이거죠. 끝도 없고 시작도 없더라. 그래서 지금 반야심경에서 마하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하 부분을. 예? 마하 부분. 마하라는 부분이 그 자리에는 바로 이 진여 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여 실상. 그 진여 실상을, 실상에는 증득할 것이 없으니 끝도 없고 시작도 없더라. 마하 자리를 예, 바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존재하는 결성을 마친 뒤에 정멸에 들었다. 이제 그분이 둘째 아들, 장자의 둘째 아들, 라우라다. 라우라다 존자, 인도의 16번째 존자입니다. 라우라다 존자는 승가난제를 출가시키고 구주계를 준 뒤 정법 안정을 부족하면서 부족한 개성으로 말하였다. 자세하게 여기서는 저 라우라다가 예, 승가난제 존재의 법을 전해주는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냥 개성 부분만 있는 것 같으네요. 법은 실제로 증득할 것이 없으니 법이다, 부처다, 공이다 하는 부분이 바로 마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 그리고 또 예, 금강경에서는 금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강. 취하거나 떠날 것도 없다. 취하거나 또한 버릴 것도 없다. 하나의 예, 생명으로 된 자리이기 때문에 예, 그 자리에서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얻을 것도 없고 또한 버릴 것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법은 모양이 있거나 없는 것이 아니니 법은 상이 여기서 상이 서로상자를 쓰기 때문에 서로상자는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건 어느 그 한 성질을 가진 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성질이 다른 크게는 네 가지잖아요. 지수화풍. 지수화풍이 서로가 인연이 돼서 서로가 인연이 돼서 모양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서 상이라고 했을 때 서로상자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서로가 인연이 돼서 모양으로 나타난 세계. 그래서 그 진여 실상의 마자리에는 예, 상이 있거나 없는 것이 아니다. 모양도 없고 또 그렇다고 아주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마음이니까 마음은 모양이 없는 거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니 바뀌니 하는 말이 어찌 거기에서 일어나리. 안가박도 다 끊어진다 그런 얘기죠. 거기서는 라우다 존자는 승가난제에게 법을 부축한 뒤에 편안히 앉아 정멸에 들었다. 자, 10번째 승가난제. 제17조 승가난제 존자가 바람에 세 방울이 우는 소리를 듣고서 동자에게 물었다. 아마 바람이 부는 날 예, 세 방울이 방울이 예, 방울 소리를 아마 듣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자 동자에게 물었다. 방울이 우는 것인가 바람이 우는 것인가. 이게 지금 그 6조 단경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방울이 우는 것이냐 바람이 우는 것이냐. 방울이 우는 겁니까? 바람이 우는 거예요.
그 백운은 스님이 중국에 가셔가지고 이런 글을 올렸던 거예요. 이와 비슷하게 법회를 알리는 지금 여기 철당관에 당간주가 있잖아요. 그 당간주가 높으니까 그 위에다가 종파를 알리는 기가, 그 종파를 알리는 기가 있고, 또는 저 법회를 알리기 위해서 거대 기를 막 다 높이 다듬어내는 거야. 그럼 멀리서도 기가 보일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오늘 무슨 법회가 있구나. 큰 행사가 있구나. 이게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철당관이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높이 이렇게 올려서 기를 다듬어내면은. 그걸 보고 멀리서도, 아, 오늘 그 법회가 있구나. 그래서 멀리 있는 분들 그걸 보고 이렇게 참여를 했던 거예요. 해능 스님도 16년 동안을 오주로부터 법을 전해 받았지만은 아직 2년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16년 동안을 보임 수행을 하라는 오주 홍현 스님의 부축을 받고서 세상에 나타나지 않고 산속에서 사냥꾼들 같이 생활해요. 생활을 하다가 16년이 제 뒤든 해에 그 인근에 큰 절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 종사 스님이 열반경을 강의를 하는 법회를 알리는 기가 보이는 거야. 철탑에 큰 기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해영 스님이 산속에서 보니까 아, 오늘 법회가 있는가 보구나.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서 머리는 이제 산발한 상태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참여를 이렇게 이제 한 구석에 이렇게 앉아 있었던 거죠. 그 앞에 강사 스님이 열반경을 막 강의를 하시는데 한 스님이 밖에 그 법회를 알리기 위해서 걸어놓은 기가 있었는데 기가 막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그게 쓸데없이 그걸 보고 기가 흔들린다 그러니까 기가 흔들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르르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스님이 기가 흔들리는 게 아니고 바람에서 흔들리는 거야. 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대중들이 이렇게 2분 나눠진 거예요. 한쪽에서는, 야, 기가 흔들리는 거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이 사람아, 바람에서 흔들리는 거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논쟁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강의를 했던 저 종사 스님이 더 이상의 강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때에 해능 스님이 뒤에서 뻘떡 일어나서 기가 흔들린 것도 아니고 바람에서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 대중들을 쫙 잠재웠어요. 근데 그때 종사 스님이 오주의 홍을 저 오주 스님의 법을 받은 분이 남쪽으로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혹시 해능이 아닙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혹시 해능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소. 그러는 말이에요. 이번에 길었으니까, 나오시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삭발을 시키고, 비극회를 수호하고서 법상에 딱 모셔요. 그러니까 기가 흔들리는 것도 아니요, 바람에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에 흔들린다고 얘기를 해서 그게 잠재워진 부분을, 백운 스님이 중국, 서국 스님을 찾아가서 그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글로 써서 바쳐서 저도 마음이 흔들린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어떻게 답이 나왔을까요? 예? 우리 대동 보살님, 보살님 같으면 어떻게 답을 할까요? 그런 글을 올려서 보살님한테. 그럼 보살님 어떻게 답을 해주겠어요? 예? 다시 할까요? 그러니까 기가 그
육조 해능 스님께서 큰 법회에 참석을 했을 때에 밖에 그 법회를 알리는 기가 이렇게 매여 있는데 그때 당시에 기가 이제 바람에서 막 이렇게 흔들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스님이 이렇게 보고 기가 흔들린다 이러니까 이제 쳐다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한 스님이 또 있다가 아, 기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바람에서 흔들리는 거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양분화가 된 거예요. 대중이 시끄러워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해능 스님이 기가 흔들린 것도 아니고 바람에서 흔들린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이 흔들린 겁니다. 이 한마디에 대중들을 잠재웠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그대로 글을 써서 중국의 서국 스님에게 그걸 이렇게 바친 거야. 저도 대군 스님도 저도 마음이 흔들린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국 스님이 뭐라고 답을 했을까 이죠? 예? 답이 그 답을 그렇게 올렸을 때에 서국 스님께서 노라고 했을까요? 예스라고 했을까요? 그거는 노도 아니고 예스도 아니고 제가 지장자를 썼습니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답이 백운 스님한테 아니요 그랬어요. 왜냐면은 지금 보살님이 설명을 잘 하셨어요. 항상 누가 질문했을 때는 그 왜 그런가를 설명을 그렇게 보살님이 해줘야 됩니다. 본래 진여에서는 흔들리는 게 없잖아요. 그게 육조스님께서 마음이 흔들린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마음 바탕자리는 뭐야? 흔들리는 게 없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역시 서국스님도 백운스님이 처음에 그 글을 올렸을 때 백운 스님, 저도 마음이 흔들린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노 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이렇게 다시 글을 써서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게 동자에게, 시자에게 바람이 막 이렇게 부니까 어디서 멀리서 방울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그게 시자한테 방울이 우는 것이냐, 바람이 우는 것인가? 물은 거지, 시자한테. 그러니까 동자는 답하였다. 바람이 우는 것도 방울이 우는 것도 아닙니다. 예? 그저 제 마음이 울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다 요놈이 답이 틀린 겁니다. 요건. 예? 이 답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바탕자리는 울고 방금 앞에서 개성분을 얘기할 때도 안가밖에 없고 대상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그 여기 이 자리에서는 입을 떼면은 틀리는 거예요. 동자도 나름대로 공부가 좀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바람이 우는 것도 방울이 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제 마음이 울고 있을 뿐입니다. 마음 바탕자리는 우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어떤 대상을 통해 물었다 하면 얘기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대상을 의식한 거예요. 대상이 다 공안구기 때문에 대상을 통해서 내가 속은 거야. 끄달려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동자가 말한 것이 답이 아니게 된다 그 얘기예요. 모든 것이 다 고유한 때문이지 삼매의 경지는 아닙니다. 참으로 기특한 요 두 번째 답이 모든 것이 다 고유한 근본이 다 고유한 때문이지 삼매의 경지는 아닙니다. 그랬어 또 여기서는 이게 반응을
반응을 이 동자는 그냥 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반응을. 보였다는 얘기지. 근데 본래는 모든 것이 다 고유하다 그런 얘기죠. 고유하다. 그런데 내가 이 표현을 한 것은 아직 제가 삼매경지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삼매경지에서는 그 어떤 것도 입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실상에서는. 예,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기특하구나. 나의 도를 이어갈 사람을 그대가 아니고 누구이겠냐. 그럼 여기서 어린 동자도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전해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인도의 조사선들 가운데는 출가를 하지 않은 분들이 상당수가 법을 이어받아요. 법을. 이게 이것은 금생에 뭐 출가를 어려서부터 했다고 해가지고 다 법을 전해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과거생의 수행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금생에 수행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생의 근기가 스승하면은 법을 전해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금생에 공부 안 하면 또 다음 생에? 또 저는 모릅니다. 그렇게 답이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존자는 곧 동자에게 법을 부축한 뒤에 개성으로 말하였다. 마음자리에는 본래 그 근본 진여 실상에는 본래 나는 것이 없으니 태어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다 그런 얘기죠. 인의 자리는 연에서 일어나네. 인의 자리에는 연에서 일어난 이 말은 인과를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어떤 대상을 의식을 해서 뭔가를 행했으면은 그 행한 게 있게 되면은 그것이 인연이 있게 되면은 다시 그게 돌아온다고 얘기해요. 연이라는 게 인연연차. 금생에 내가 행한 것은 언젠가는 어느 대상을 통해서 무언가를 했든지 의식해서 했던 것은 다음 생에 반드시 또 엮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생에 내가 화요일에도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하, 요즘은 뭐 그 언어의 자유 표현이 있다 보니까 이거 뭐 말이란 말은 그냥 막 해새끼니까 요즘은. 남편이 이제 퇴직을 하고 능력이 없게 되면 이때부터 처음에는 아, 같이 날마다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게 좋았는데 점점 귀찮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막 이제 듣기 시작해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삼식이니 전번에 우리 저 효촌의 그 처사님이 색소폰 하는 처사 그 처사는 점심도 집에 와서 먹는데요. 그래서 그 보살님이 밖에를 못 나간대요. 점심 때도 기다려야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처사님이 뭐 그래. 스님, 요즘 나도 삼식이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왜 삼식이 소리 들어? 했더니 점심도 내가 집에 와서 먹으니까 나보고 어디서 이상한 말 듣고 왔나? 나보고 삼식시라고 그랬네요. 삼식시라고. 거기서 간식까지 챙겨 먹으려고 그러면은 갓나새끼로, 갓나새끼로 부르다가 또 하정일 챙겨 먹으면 종일 챙겨 먹는다고 쫑갓나새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표현들을 이 큰 강연을 하는 데서 그런 표현을 막 써요. 여자 강사들이. 예, 여자 강사들이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래서 언어가 어떻게 지금은 순화가 안 되고 점점 자극받는 그런 언어로도 바뀌고 있는 거야. 반드시 인과가 반드시 두드러 맞아 나중에 그렇게 했으면 자기도 나중에 삼식의 소리 듣게 됩니다. 반드시 돌아와요. 잘못이야지. 어떻게 이렇게 개성 모셔요? 어떻게 학생을 못 나가고 개성 모셔? 아니 그래도 밥은 해드려야지.
나밭 쉬었다 또 저녁까지 도와. 그러다 보니 남자가 정년 퇴직하면 여자도 정년 퇴직해야 되고 그 아저씨. 아니 이거 텔레비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세속의 오늘날 기준이 이제 그 인격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법에서 이렇게 이제 막 그 약자를 위주로 법이 자꾸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가지고 우리의 인간성, 예? 인간성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말을 그냥 막 남편한테도 그렇고 막 함부로 막 하잖아요. 그냥 막 이런 부분들이 방송의 언론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언어 표현들이 일반 가정에서도 무별하게 막 사용이 되니까 참 젊어서는 가족 그 뒷바라지 하려고 애를 쓰고 했는데 뒤늦게 이제 별별 소리를 다 듣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때 심한 소리 하면 밥 안 해주고 그나마도 안 해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밥을 더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 그 기가 응? 그 살아있던 기들이 퇴직을 하면서 그냥 완전히 다 꺾여버려요. 보살님 같은 분은 또 드물지. 보살님 같은 분은. 그래서 인과 관은 반드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현실에 집착하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속여도 자기 마음을 못 속여. 예? 자기 마음은. 자기가 한 곳에서는 그래도 양심은 좀 걸리는 부분이 있지. 그렇게 해서도. 그게 벌써 내가 씨앗을 딱 만들어 놓은 게 돼버린 거예요. 반드시 언젠가는 그거 과부가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연과 씨앗은 서로 방해하지 않고 서로가 어긋남이 없다는 거죠. 요렇게 했으면 요렇게 반드시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꽃과 열매 또한 그러하네. 꽃도 열매, 그러니까 씨앗이 있었기에 흙하고 인연이 돼서 물과 여럿이 이제 여러 가지가 인연이 되면은 싹을 틔워서 싹을 틔우게 되니까 꽃이 피면은 열매가 맺게 돼 있다는 거지. 반드시 그 가부는 돌아온다 그 얘기예요. 존자는 동자에게 법을 부축한 뒤 아마 이 승가난제 존자는 이 동자에게 아마 인가 부분을 그 중시해서 개성으로 남긴 것 같아요. 다음은 엄청 길으네. 이거 하면 시간이 그냥 해야 되겠네요. 18쪽 가야사다. 제 18쪽 가야사다. 이게 동자가 이제 가야사다입니다. 가야사다 존자는 거울을 가지고 놀러 나갔다가 어린아이니까 아직 동자라니까 이게 참 어린 나이에도 이렇게 법을 잘해봤는다는 것은 과거생에 수행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승가난자 존재를 만나 제도를 받았다. 그 뒤에 교화하러 다니다가 대월지국에 이르렀다. 마침 그 나라의 한 마리 한 바람은 집에 상서로운 기운이 감도는 것을 보고 가야사다 존자는 그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집주인인 구마다라가 물었다.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요? 부처님의 제자들이요.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다. 그는 부처님이란 이름을 듣는 순간 정신이 아찔해서 즉시 문을 닫았다. 그러니까 아마 이 가야사다 존자가 거울을 왜 가지고 다녔을까요? 거울을. 그래서 성인이 있는 데는 그 집안의 기운이 어떤 광명 같은 빛이 이렇게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과거 생에 수행을 많이 이렇게 한 분들은 업이 맑고 맑아졌기 때문에 그 바탕 진여 당체에서 그 기운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게 상승한 기운이에요. 그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기가 올라와요. 기가. 수행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보통 색깔이 다섯 가지 색깔이야. 수행을 전혀 가지고 아주 생각이 아주 거칠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기운들이 시커먼 기운이 올라가요. 시커먼 몸에서. 검은 기운이 올라와. 다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덜한 사람은 그 녹색 기운이 올라와요. 녹색. 약간 독 기운들이 약간 이렇게 올라옵니다. 좀 더 수행을 하면은 약간 노란색 있죠. 약간 노란색으로 이렇게 이제 그 바뀝니다. 그래 더 수행을 하면은 노란 것이 하얀색으로 서서 바뀌어요. 그리고 진짜 에너지의 그 진여 바탕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백색이에요. 백색으로. 그렇게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기운을 전생에 수행을 많이 해서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분이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 사람이 태어나면 또 좋은 일이 자꾸 생깁니다. 예, 예. 근데 반대로 시큼한 기운이 나왔던 사람은 다시 태어나도 시큼한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집안이 흔들려요. 막 부부도 이혼도 하게 되고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집에 와서 누워서 잘 생각하면 나한테는 지금 어떤 세계에 지금 나올까? 우리 대도형 부살님 집에 가서 누워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고서 이 혼자는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잡고서 처사님한테 보살님이 시커먼 색 이렇게 부르고 뛰어보라고 그래요. 시커먼 색. 그러면 쉽게 떠지면은 시커먼 색이야. 그 다음에 청색. 이게 이제 잘 안 떨어지고 그러면은 다시 청색. 그럼 쉽게 떨어지면 청색이야. 예. 그러니까 세상에 행불행은 누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모든 건 다 내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결론은. 신생은 심이 팍 들어가죠. 신생은. 그게 이제 부처님, 관세음보살, 법, 이런 소리를 내면은 이게 심이 팍 들어갑니다. 예, 부처님 하면. 근데 반대로 예수님 하면 이게 힘을 못 써요. 이게 힘을 못 써요. 예. 하나님에도 힘을 못 써요. 예. 안 돼. 실험을 제가 많이 해봤어요. 내가 공주대학교 그 지리학과 교수, 이 무슨 교수인데 교수를 한번 찾아갔어요. 지금 공주대학교 그 자리가 옛날에 공동묘지 자리를 해서 학교를 확장을 많이 시켰더라고 거기가. 예, 거기를 찾아갔어요. 교수님 이기호 교수구나, 이기호 교수를. 그랬더니 먼저 그 자기 연구실로 안내를 하더라고. 교수님이 연구실로 안내를 하길래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가운데로 이렇게 분필로 막 이렇게 표식을 해놔서 동그랗게. 그래서 이게 무슨 표식입니까? 그랬더니 여기에 수맥이 나온대요. 수맥이 나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셔요? 근데 수맥이 나오면 한쪽이 열리는 건데 이게 내려가는 쪽은 열립니다. 이렇게 측정을 하면은. 근데 동그랗게 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에너지 측정 길을 내가 측정을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다 막히는 거예요. 동서남북이. 이건 여기는 저 수맥이 아니고 여기는 옛날에 시신이 묻혔던 자리다. 여기 공동묘 자리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렇대. 독이 올라오는 거예요. 시신이 젊어서 죽은 사람하고
정상적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하고 그 죽은 후에도 독이 안 좋게 돌아가신 분 아니면 독을 품고 죽은 사람은 죽잖아요. 그 땅에 독이 다 배버려요. 독이 몸에서 나와서 귀에 나와서. 그러면 그 기운이 그대로 남는 거예요. 거기다 집을 주면은 그 기운이 그냥 올라와. 시큼한 기운이. 아, 내가 그걸 설명을 했더니, 아, 이거 스님 잘 오셨다. 오늘 내가 2시 반에 강의가 있는데 스님이 강의를 하시라. 어, 저보고 강의를 해라 그래. 여기 갔더니 옛날에 우리가 수녀병원 비슷한 병원이 있었어요. 거기가 그 공동묘지 옆에 또. 근래 안 내려가더라고. 그랬더니 학생들이 한 30명 정도 되겠더라고요. 30명 정도.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에 대한 뭐 좀 쓸데없는 소리를 좀 막 떠들었지. 그때 뺑들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앉았더라고. 학생들, 여학생도 있고 남학생이. 그래서 내가 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야 되겠다고. 그 바닥에도 거기도 막 불필요 이렇게 막 표시를 해놨어요. 그 수맥 나온 거라고. 수맥이 아닌 게 아닌데, 그게. 그 수맥은 한쪽은 열립니다. 액수를 다 이렇게 세 군데가 되고 물이 내려가는 쪽은 열려요. 그건 수맥이야. 그쪽으로 물이 흐른다는 얘기지. 근데 동서남북이 다 액수가 된다는 게 독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거기서는. 그 학생들에게 노트를 다 가지고 있길래 학생들이 처음 다 동 있죠, 동. 동을 꺾어가지고 이렇게 꺾은 거, 저기 연필 껍질에 이렇게, 그걸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 예, 그럼 여기다 노트에 대고도 연부를 하셔, 관세무달. 관세무달 해보라고. 그때 하느님이니까 안 하느님이 또 있더라고. 교회 나가는 애들은 안 하는 것 같아. 아, 해보라고. 해보라고 해서, 거기 대봐라. 예, 대보라고. 엘리들 여러분 대보라고. 크, 긍정적으로 나타나잖아요. 반대로 예수를 찾아봐라. 안 찾아요, 애들이. 안 찾아요. 그래서 한 40분 떠들려 봤어요. 그래서 그때 끝난 다음에 교수님이 우리 부인이 아픈데 왜 아픈가? 아파트 천주교 나가는데 스님이 하면서 이렇게 한 보라는 거여서 아이고 그 좀 독이 나오는데 그랬더니 언제 와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해서 거기까지는 내가 못 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살아서도 그 못된 생활을 가지고 살면 죽어서까지도 안 좋은 기운을 남긴다니까. 근데 평소에 여러분들이 염불을 계속 하면은 염불 자자 계속 좋은 애들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꾸 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맑히고 맑히면은 본래의 진여실성은 청정 백색 모든 것을 다 맑힐 수 있는 에너지니까 그 기운이 저절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는 사람만 그 사람 때문에 잘 돼. 대모임도 그 사람 때문에 잘 되고 시집을 가도 그 사람 때문에 집안이 번창해. 근데 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만 가는 대로 안 돼. 어디 가도 그 사람 때문에 깨집니다. 그러니까 그 기운을 누가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예, 네,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한 거야? 그는 부처님이란 이름을 듣는 순간 정신이 아찔해져서 즉시 문을 닫았다. 이게 탁발을 간 것이 아니라 좋은 기운이 올라오는 집을 찾아갔더니 그 주인이 나와서 당신은 누구요? 그러니까 나는 부처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자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정신이 아찔해서 즉시 문을 닫았다. 잠시 뒤에 가야사다 존자가 몸소 그 문을 다시 두드리니 그 말하다가 말하였다. 이 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랬을까요? 봤어 이미 이 가야사다 구마라다라는 사람은 이미 상당한 근기가 스승인 분이에요. 봤어 이 말을 한다는 얘기는 아무도 없다. 에? 가야사다 존재가 물었다. 그렇다면 아무도 없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누구요? 구마라다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범상치 않게 느껴서 곧바로 문을 열고서 존자를 맞아들였다. 이에 존자가 말하였다. 이게 서로가 근기가 스승한 분은 그냥 통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사람으로 인해서 좋은 에너지가 광명이 비쳤던 거죠. 이 사람으로 인해서. 옛날 세종께서 역시 과거의 부처님께서 내가 열반에 든 지 천년 후에
이 천년이 흘렀다는 게 부처님 열반한 지가 천년 후에 월지국에서 어떤 보살이 출현하여 법을 이어나가 세상을 크게 교화할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이제 그대가 이토록 좋은 운을 만나게 되었다. 바로 천년 후에 성인이 출현할 거라는 예언했던 이 사람이 바로. 예? 이에 구마라다는 숙명지를 일으켜 과거생을 볼 수 있는 숙명, 과거생을 다 비추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죠. 숙명지를 일으켜 존재에게 자신을 맡겨 출가하여 구직계를 받았다. 존재는 그에게 법을 부축한 뒤에 개성으로 말하였다. 씨앗도 있고 마음의 땅도 있어요. 씨앗은 부처님을 법을 전할 만한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씨앗, 그러니까 씨앗, 이미 과거생에 스승한 근기를 가진 분을 구마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의 땅도 있으니, 마음을 전할 만한 사람이 있으니, 인연에 의하여 싹은 도선할 수 있네. 이미 예언을 했듯이 크게 법을 펼칠 거라고 예언했던 사람이니까, 싹이 도드랄 큰 법을 전할 만한 땅도 있고 이미 근기를 가진 분이 있으니까 법을 크게 알릴 수 있다, 일 수 있는 근기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묻 인연이 서로 장애되지 않으려니 생겨날 때는 생겨나지만 생겨난 것이 아니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 천년 후에 내가 천년 후에 열반 후에 부처님께서 예, 월지구이라는 날에 큰 성인이 출현할 건데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을 제도를 할 것이다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도를 했어도 나는 한 사람도 제도한 적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미 근본 바탕을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본래는 다 진여 자성 갇혀 있어요. 깨달은 자리를 다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를 일러주는 거예요. 일러주기만 하는 거예요. 깨닫고 못 깨닫는 건 자신이 깨닫는 거지 그 근본 바탕은 누구나 다 갖추고 있어요. 갖추고 있지만은 그것을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그 당사자에게 달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생겨날 때는 생겨나지만 생겨난 것이 아니다. 중생을 제도를 했어도 한 사람도 제도한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본래 가축이 있으니까. 이거 좀 어려워요? 우리 보살님. 어렵습니까? 아니죠? 일러서도 가느냐 안 가느냐는 보살님 마음에 달렸잖아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낱낱이 그런 부분들을 다 부처님이 설명해요. 부처는 오고 가느고 눕고 서는 것도 아니다. 그 실상이니까. 그리고 나는 법을 설한 적이 없다. 그리고 나는 한 사람도 제도한 적이 없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왜냐면은 눈을 뜬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실상만 보지 이건 다 공유라고 그랬잖아요. 실상만 보기 때문에 실상자리 차원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미 다 성불에 있다, 본래는. 이미 본래는 낱낱이 성불할 수 있는 바탕자리가 다 돼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것을 길을 일러주는데 그 길을 가고 안 가는 것은 당사자들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든 안 가든 그 사람 본래 바탕은 뭐야? 부처라는 얘기지. 가든 안 가든 간에. 그렇게 나는 한 사람도 제도한 적이 없다는 그 표현들이 이 사람이 크게 법을 펴도 중생을 제도를 했어도 한 사람도 제도한 적이 없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요? 예, 빙그레, 우리 보살님 웃어. 나는 알고 있지. 우리 보살님이 봤을 때 틀리잖아요.
받아들이고 하는 게 이제 그동안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계셨다는 얘기잖아요. 공부를 지금 진짜 엄청 열심히 많이 했어요. 수불 스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몇백만 원씩 이렇게 들어와서 자선을 하거든요. 그룹을 형성해서 각자 이렇게 응? 수행을 합금해서 전공까지 이렇게 지금 수불 스님 해주는 거 알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수불 스님 그 응? 안국선 공부하는 분들 제가 볼 저 가운데도 수불 스님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분이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자들이 네. 많이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서울서도 깨졌다고 하는 분들 내려와서 보면은 내가 볼 때는 아닌데 나름대로 인가를 받았다는 분들이 종종 내려오더라고. 근데 아니 그 카드만 해서만 들 뜻이는 건 아니고 어떤 걸 해든 간에 마음을 집중시켜서 이게 이 부처님 당시에는 하도란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와요. 옛날 그 부처님 당시에 그게 중국에서 송나라 때 만들어진 게 이제 하도법인데 그 이전에는 대부분 다 조사선 수행이에요. 그게 오늘날은 연불수행 비슷한 건데 이게 그것을 꼭 하도를 하는 것은 한 생에 의심이 안 된 상태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죽음 공부야. 예. 하도 통해서 의심을 하니까 목에 가시처럼 탁 막혀요. 숨을 쉴 수도 없고 내뱉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이 공부를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봐서 이렇게 보면은 예, 어떤 법문 같은 걸 할 때 상대가 알면의 회색 얼굴색이 바뀝니다. 자기가 아는 것은 편한 상태로 나타나요. 모르면은 눈을 깔아. 그게 기본입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은 당당해져요. 이렇게 이게 반응이에요. 심리 반응이거든요. 근데 우리 보다는 내가 한 가지 지켜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걸 계속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본래는 다 그거 알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추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것을 그 능력을 드러내고 드러내지 못하는 건 자기 자신에 달려있는 거지 내가 여기서 아무리 어떤 얘기를 떠들어도 본인이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인가를 제가 자꾸 여기서 어떤 인가 얘기 나왔는데 10분 정진하면 10분 정진한 만큼의 내가 마음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 이치를 알고 하시면 돼요. 아, 내가 오늘 30분 했으면 30분 한 만큼의 내 마음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이제 공부가 있고 탄력을 받게 되면 그때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이 와. 그 정도까지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야지 탄력을 받아줘야지 24시간 나름대로 끈을 놓지 않게 노력을 하거든. 내가 전에 한참 할 때는 절 마당이고 어디 눈에 보이는 데마다 정진 아니면 오메이려 그걸 복사해가지고 코팅 처리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데마다 다 붙이고 다녔어요. 안 놓치려고 한 생각을. 그렇게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 정도까지 가야 돼요. 그럼 그 순간이 힘든 거예요. 절대 힘들지 않아요. 그 순간이 왜냐면은 그 한 생각에 항상 깊이 들어가 있으면은 굉장히 편한 상태가 돼버려요. 오히려 더 편한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가기까지가 지금 힘든 건데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과 싸움이에요. 이건 계속 더 보살님 밀어붙이셔요. 꼭 지금 보살님 같은 경우는 하도를 한다고 하도 의심이 안 돼요. 지금 상태. 왜냐하면 어느 정도 벌써 알았으면은 절대로 의심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짧게, 그래서 이건 틈이 생기지 않는 것이 관건이에요. 하도도 틈이 생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도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만 알면은 연불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이거 짧게 빠르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그 나이에 이 틀고 앉아있는 나는 허리 아프지 다리 저런생 증세 났다면 절대 못합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한 번에 앉아있다고 허리 아픈 생각이 들고 힘들다는 생각이 들으면 못해. 절대 못하는 겁니다. 아, 이거 힘들다는 생각이 들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누워서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누워서. 가장 편한 자세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 상태에서 탄력을 받으면은 그래서 이제 좌선할 때는 단전호흡이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
단전업 안 되면 허리 다치면 그나마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누워 사는 습관을 들여서 탄력을 받아주면은 내 스스로 이제 터득이 돼야, 터득이. 스스로 터득이 됐을 때 그때부터는 우리가 법의 맛을 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미. 그래, 아마 현재 우리나라 지금 수불 스님 분이 어떻게 보면 대승불교의, 대종불교의 가장 선봉해서 지금 이끌고 있는 분이에요. 가장 성공한 분이거든요. 수불 스님. 지금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는 뭐 거기는 우리 마냥 이거 안 하고 이걸 안 합니다. 안 하고 거기는 그냥 바로 막바로 참선 들어가고서 자기들이 알아서 봉투에다 그냥 이렇게 다 내요. 별도로 회비 걷는 게 없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냅니다. 알아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낸 거 다 기록이 돼서 나중에 연말 정도는 해처리 해주고. 그게 지금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가야 돼요. 근데 아직 시골 같은 데는 축을 내줘야 돼요. 뭐 이름을 막 불러줘요. 이름을. 이게 아직도 우리 한국 불교가 그래서 더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 기울, 저 틀을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시골 사람들은 아직은 뭐 자기 알아서 이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에이 누구 불러줘야지 그래도 이 봉투라도 뭐가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하나 이제 그때 방편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이치를 알면은 독경하면 천주경이면서도 그 천주경 읽으면서 집중이 돼야 돼요. 원리가 터득되면은 경을 읽으면서도 계속 집중 상태에 가는 거예요. 뭘 해든 간에 가능한 겁니다. 계속 끈을 놓지 말고 밀어붙여 나가세요. 내가 볼 때는 우리 보살님은 하시면은 탄력보다 다시 한번 밀어붙여주면은. 예, 저 그래서 잘 하고 싶어요. 예, 확 밀어붙이셔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번 열심히 해보셔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